안녕하세요. 전망 좋은 집 정순재 차장입니다. 오늘 여기는요, 부천역 도보 5분 거리에 있는 신축 도시형 아파트를 보러 왔는데요. 한계동 150세대 16층 건물로 이루어져 있고요. 자주식 지하주차장으로 정말 주차가 편리한 곳입니다. 큰 도로가 바로 앞에 있어서 주차 진입로도 상당히 편리할 것 같고요. 주변 이마트 도보 5분 거리에 있고요. 재래시장 도보 한 2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초중고도 바로 옆에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분양가는 지금 자녀 세대 남아서 할인 분양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2억 후반대부터 만나볼 수 있고요. 부천에서는 방세 화장실 2개, 2억 후반대에 흔치 않습니다. 이렇게 할인 분양이 들어가서 2억 후반대로 만나볼 수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간략하게 소개해드렸고 전실부터 천천히 한번 보여드릴게요. 전실부터 보여드리겠는데요. 여기 바닥은 타일 시공되어 있고 신발장 6칸 시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색 프라임이 되어 있는 중문 지나서 집 내부 보여드릴게요. 예, 집 내부 들어와 봤습니다. 그럼 거실부터 보여드리겠는데 예, 거실도 상당히 깔끔한 인테리어가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화이트톤에 강마루로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소파 자리는 웨이스 코팅으로 고급스럽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TV 자리는 대리석 느낌 나는 타일로 시공해 놨고요. 이렇게 한 판으로 짜여 있어서 정말 크게 고급스럽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옆에는 템퍼보드로 포인트를 줬고요. 네, 여기 시스템 에어컨이랑 전열교환기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도 우물형 천장에 간접등을 넣어놔서 되게 깔끔해 보이고요. 예, 이쪽 소파 자리에서 보이는 뷰는 저기 산도 조그맣게 보이고요. 전혀 막힌 뷰가 없습니다. 예,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거실 폭을 한번 재보겠는데요. 예, 3.3m 나오는 거실 폭이고요. 한 지금 신혼부부 손님이나 한 세 식구 가족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25평을 사용하고요. 예,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은 대형 아일랜드 식탁 마련되어 있고요. 예, 여기 보면은 상판도 고급스러운 느낌 나는 타일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창구 인덕션 쿡탑 마련되어 있고 여기 지금 상판과 측판도 같은 자재를 썼기 때문에 통일감을 줘서 더욱 한층 고급스러워 보입니다. 전기 콘센트도 곳곳에 있어서 이런 미니 소형 가전 올려놓고 사용 가능하고요. 예, 상부장 하부장 빼곡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사각 싱크불도 깊게 마련되어 있고 예, 여기 아일랜드 식탁 밑에는 밥솥 자리, 전자레인지 자리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양문형 냉장고 두 대 가능합니다. 예, 이렇게 냉장고 자리 마련되어 있고 이거는 주방에서 거실 바라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 옆에는 팬트리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그만 하지만은 이렇게 시스템 장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 쓰실 때는 이렇게 닫아 놓으면은 깔끔히 사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옆에는 중간방인데 여기도 환기창 크게 잘 나와 있고요. 마찬가지로 강마루 시공되어 있고 여기 면적 보시면은 침대랑 책상 여기 3단 장롱까지 들어갈 크기입니다. 자녀분 방으로 손색이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쪽 거실 옆에는 여기 또 하나의 방이 나와 있는데 이 방도 상당히 크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여기도 침대랑 책상 농까지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일 것 같고요. 예, 환기창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는 베란다가 나와 있는데 예, 수도도 나와 있어서 여기 세탁기 건조기 올려놓고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여기는 조그맣게 베란다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부 발코니고요. 그리고 여기 방화벽 안에는 이렇게 보일러실이 마련되어 있고요. 공간은 협소하지만은 조그만 짐 같은 거는 더 수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 두 개까지 보셨고, 이 옆에는 메인 욕실입니다. 타일도 이쁜 모양이 들어간 타일로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도 같은 타일 시공해 놨습니다. 옆에는 이렇게 비데에 리모컨 이용할 수 있는 고급 비데에 기본 옵션으로 되어 있고요. 세면대에 양변기, 이렇게 샤워기까지 잘 마련된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안방 보여드릴게요. 예, 안방입니다. 이게 큰 침대가 하나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화장대까지 놓여 있는 모습입니다. 요 옆으로는 붙박이장 쭉 짜시면은 충분히 안방 사용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식구분들이 적으신 분들은 방 하나를 드레스룸 주시면은 여기 침대 하나만, 안방에 침대 하나만 딱 하나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되어 있고요. 예, 환기창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방도 전혀 막히지 않은 뷰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여기 안방 욕실인데요. 안방 욕실이라서 좀 아담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세면대 양변기, 샤워기까지 알차게 준비되어 있고요. 예, 이렇게 예전 분양한 것보다 1억 인하를 하고 있어서 25평을 2억대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주변 위치적으로도 너무 좋고요. 부천역 도보 5분 거리에 마트든 재래시장, 초중고도 다 도보권으로 가능하고요. 이렇게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상담 번호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